네, 징글벨락이라는 노래 연주 포인트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. 우선 리듬은 셔플에 커팅을 섞어서 셔플 커팅을 쳐주시는 거예요. 자, 이 노래에서 중요한 포인트는 A7이 나오는 오른쪽 페이지에서 브레이킹을 순간적으로 해주시면 되겠습니다. 한번 들어보면 브레이킹이 어디서 나오는지. 멈춰주시는 A7을 잡고 멈춰주시는 거죠. 그 다음에 이 노래 계속 셔플 커팅 치다가 G 마이너라는 코드가 나오죠. 이 손가락 잠깐 빼고 쳐보면은 이런 모양이 나오는 거죠. 이렇게 보이시나요? 이렇게요. 그래서 여기 한손다 잡고, 네, 여섯 줄을 세 번째 프렛 다 잡아주신 다음에 여기 두 손가락은 5번 줄에 5번 프렛, 이 새끼 손가락은 4번 줄에 5번 프렛을 E마이너 코드가 옆으로 쭉 왔다고 생각하시면 돼요. 이걸 잡아주고요. 그다음에 1절 맨 마지막에 That's the jingle bell rock 하고 가로 열고 G, D, E마이너 코드가 있는데 D, G, D, E마이너 이네 가지 코드를 브레이킹을 다 해주시면 돼요. 식으로 그냥 바로 2절을 연주하게 됩니다. 자, 이거를 또 음악에 맞춰서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. 이런 식으로 연주가 된다는 거거든요. 조금 더 앞에서 해볼게요. G 코드부터 G 마이너 도돌이표 2절로 넘어가주면 되겠습니다. 자, 그럼 이 노래 이제 제일 마지막 부분을 한번 또 해볼 텐데요. 자, 마지막 부분 들어보시면 순간적으로 브레이킹을 넣어주시는 거예요. 그래서 D 코드 맨 마지막 D 코드로만 설명드리면 하고 두 번을 쳤으면 마지막 한번더 맞고 빵 따다차다 맞고 빵 다운업 커팅업 맞고 빵. 그러면 총 커팅을 세 번을 할 거거든요. 따다 징글벨 맞고 빵 이겁니다. 다시 해볼게요. 근데 이게 다운업 커팅 업 맞고가 빨리 와야 돼요. 다운업 커팅 업 맞고 빵 냅다 징글벨랑 빠바바밤 빵. 음악에 맞춰서 한번 더 해보겠습니다. 해서 징글벨랑 노래 포인트를 배워봤습니다.